엄청 길이 넓습니다. 네, 블록차 6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는데요. 어, 근데 왼쪽에 뭐가 보여요? 그림자, 그림자 좀 뭐야, 뭐야, 뭐야? 와, 와, 와. 오. 와. 다행히 옆에 차가 안 지나갔네요. 옆에 큰 차 지나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상대 차가 대단히 큰 차죠. 덤프인가요? 뭔가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후방 영상입니다. 어, 길이 엄청 넓어요. 네, 잘 가고 있는데요. 차량이 했는데, 저 뭐야, 뭐야? 어, 레미콘이네, 레미콘. 레미콘. 와. 이야. 이번 사고, 이번에는 앞뒤, 전방, 후방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로병에 들어갈 거죠? 들어가는데 그림자가 보이고, 이번 사고, 레미콘 보험사는 동시 차로 변경이다. 그래서 50대 50이다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먼저 들어가고 레미콘이 내 뒤를 쫓아 때렸잖아요. 그리고 레미콘 그림자 보니까 저쪽 대각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거 백도형이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몇 대 몇입니까? 1번, 동시 변경이니까 50대 50이다. 2번, 아니다. 백도형이다. 아니다. 그 중간, 7대 3이나 8대 2나 그 중간, 75대 25. 자, 그 중간이다.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레미콘은 50대 50을 주장한다는데요. 그런데 레미콘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나요? 보시죠. 레미콘의 그림자를 보세요. 자, 지금 레미콘 보이네요. 저쪽에. 저쪽에 조금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레미콘이 2차로에 있습니다. 2차로에 있고, 레미콘이 2차로에 있으니까 그림자는 3차로까지 있네요. 그러면 저 그림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박차는 언제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가서 보죠. 여기 차선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움직이면은 블박차가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레미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아직까지 2차로에 있어요. 여기가 5차로, 여기가 4차로예요. 네, 그래서 블박차는 이미 들어가는 중이고 5차로로, 상대차는 여기 그림자가 3차로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2차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차 이제 3차로 들어왔네, 그죠? 여기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 차는 여기 있는 게 3차로에 있어요. 나는 이게 벌써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블박차가 들어가는데 쫓아와서 블박차는 한 칸 들어갔고요. 상대차는 2차로에서 5차로까지 대각선 들어왔습니다. 다 파악하셨죠?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100대 0이라는 의견이 20%, 50대 50 의견이 36%나 되네요. 그 중간, 그 중간이면 레미콘 잘못이 한 70% 그 정도, 70, 80, 그 정도 의견이 제일 많았네요. 100대 0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면서 대각선 들어온 상대차가 적어도 70% 이상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로 영상 까면 돼요. 레미콘 영상 보면 레미콘 영상에서 블박차가 들어올 때 레미콘 어디 있었는지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데 안 준대요. 우리 보험사한테 아 그쪽 영상 좀 봐라 그랬더니 아 그게 안 돼요. 우리 거는 우리 보험사 볼 수 있고요. 상대 거는 상대 보험사 볼 수 있어요. 보여달라고 못 해요. 물론 그렇죠. 솔직히 안 주면 못 보죠. 하지만 우리 보험사에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니네 대각선 왔지 않느냐. 우리 보험사는 처음에 대각선 들어온 것도 못 봤대요. 그림자도 못 봤대요. 그림자 봐라 그랬더니 아 그렇네요. 이번 사고는 양쪽 영상을 다 봐야 100대 0인지 70대 30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분심이 가든지 소송 가든지 그럼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험사 보고 100대 0 주장하고 소송 가달라고 그러세요. 소송 가면은 양쪽 영상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영상 안 내면 판사가 그래요. 영상을 왜 안 내십니까? 뭐가 캥기는 거 있습니까? 있는데 안 제출 안 하면 그쪽을 불리하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심증이 그쪽으로 불리하니까 안 내는 거니까요. 그림자를 볼 때 충분히 100대 0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적어도 레미콘이 70% 이상이라는 의견입니다.